우리가 지 엄마 찾겠다고 얼마나 개고생했는데 뭐가 어째? 그 진짜. 자기야, 퇴근하자마자 또 나가? 나 지금 급한 일이 생겨서 나가봐야 돼. 금방 갔다 올게. 아니, 대체 무슨 일인데 저래? 찾아봐 주세요. 네, 사람을 찾습니다. 잘 좀 봐주세요. 네. 예. 이거 참. 뭐 하는 짓이야? 몰랐어요? 나하고 우리 엄마 세나 잠도 못 자고 뿌린 전단지가 몇 장인 줄 알아? 수십만 장도 더 돌렸어, 알아? 야, 우린 어떡하든지 너희 엄마 찾겠다고 가진 애를 다 쓰고 있었는데 넌 어떻게 우리를 의심할 수가 있냐, 어?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게 만들었잖아. 아니마, 우리 이러지 말자. 우리 아기만 잘못되지 않았어도 내가 널 떠나는 일은 없었을 거야, 어? 아니, 우리 아기가 잘못되지 않았더라도 세강 씨는 날 떠났을 거야. 뭐? 애초에 헤어지고 싶은 사람은 최루비 씨가 아니고 나였던 거 아니야? 만약 우리 아기가 잘못되지 않았더라면 내가 교도소에 있는 동안 아기도 데려가고 결혼도 했겠지. 최루비 씨랑. 아니야? 아예 소설을 써라, 어? 엉뚱한 상상력 그만 좀 해! 소설을 쓰든 말든 상관하지 말고 갈 길 가. 내 얘기 안 끝났어도 거기 안 써! 아! 아유, 진짜! 셰프님. 달림 씨 어머니 찾고 있는데 홍 변호사님도 도와주실래요? 당연하죠. 달림 씨는 홍 변호사님과의 관계 말 못해도 난 다릅니다. 앞으로 달림 씨 건드리지 마세요. 부탁이 아니라 경고입니다. 다른 사람들에게 달림 씨와의 관계 알리고 싶지 않으면 조심하는 게 좋을 겁니다. 홍세강 변호사님. 가요, 달림 씨.